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하시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나는 안돼 하는 생각입니다. 왜? 뉴 스타트를 내가 잘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안 좋아지는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참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나를 이렇게 봐도 잘 못해.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수하고, 적당히 절제해야 되는데, 막 그냥 처먹어 버리게 되고 이렇게 우리는 참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경을 쓴 사람들이라고 해서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경을 많이 썼지만 신약에서 제일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철저한 조건적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율법을? 명령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약속이다. 약속.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불을 하는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명령이 아니고 이게 약속이구나. 이거를 하나 깨달으면, 여러분, 갑자기 모든 게 뭐예요? 명령에 짓눌려 있다가 어떻게 돼? 이게 다 약속이구나. 라는 것으로 다 아주 해방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십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십계명이 있고 또 모세의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면 십계명은 십계명이고 모세 율법은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은 십자가로 다 패했지만 십계명은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십계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첫날 여기 다 오셨는데
이상구 박사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뉴 스타트 센터에서 계시는 동안 꼭 지켜야 될 이 명령을 제가 하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옆방 사람 물건을 훔치지 마십시오. 웃기잖아요. 여기서 물건 훔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여러분 수준에서 보면 그 쉽게 말하면 사실 웃기는 거예요. 또 뭐예요? 저 옆방의 여자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게 가늠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웃기잖아요. 그리고 사람 죽이지 말래. 여러분 여기 사람 죽이러 왔나요?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은 알고 보면 정말 수준이 높은 사람들한테 하는 명령입니까? 진짜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명령입니까? 예, 네, 완전 저질들한테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이라는 걸 주실 때 저질이었을까요? 예, 저질 중에도 최고 저질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저질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예, 노예 생활을 해서 그래요. 그것도 몇 년 동안? 400년.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 이게 오래 못 살거든요. 그러면 30대 중반, 40대 되면 다 죽어. 그럼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다면 세상에 몇 대를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네? 10대를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인간들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무슨 교육을 받나요? 노예 생활하니까 막 맨날 얻어맞고 속에 남은 건 뭐겠어요? 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뭐예요? 금방 때려 죽이고 싶고 막 이 악밖에 안 남은 사람들. 그럼 뭐 남의 물건 훔치는 건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야. 뭐 누가 안 볼 때 그냥 가져가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식으로 살고 있었던 이 세상에 어떤 민족들보다 저질이었어. 아시겠죠? 그 중요한 것은 제일 인간으로서 가치 없는 저질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자기 백성으로서 선택을 했다는 면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 근데 자꾸 변화시키고, 그래서 맨 첫 단계가 뭐예요? 조건 없이 그 당시 있었던 세계 그 제국들 중에 가장 강대한 제국이 이집트, 애굽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인간도 이집트를 대항할 수가 없었어. 강력한 국가였어. 그런데 그 이집트는 그런 특히 이스라엘 사람 같은 노예들을 해가지고 막 큰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어떻게 막 부려먹으니까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왕보고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인간은 안 돼요.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 없이 그 저질들이 뭐 착해서 꺼낸 것도 해방시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이집트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40년을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금방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나라 만들어가지고 살게 하면 될 거 아니요? 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될 수가 뭐예요? 없어. 그 저질들을 모아가지고 뭐 나 돼요 안 돼 이게? 그래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돌봐줘요.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다 물이 없는 곳에 물이 나게 하고. 그래서 이야, 우리는 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저질들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잘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40년 후에, 그러니까 40년 후란 게 뭐예요?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뀌고 나서 나라를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 내용적으로 잘 공부를 해보시면,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예,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이런 것은 그것에는 아무런 뭐예요 조건이 없고 하나님이 그런 저질들일지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 예,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셨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세워줘도 말 들어 안 들어?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사랑해서 모든 것을 해주겠다. 나라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나라를 세워라 그러지 않아. 너희들로 큰 나라를 세우죠. 그렇게 약속하는 거야. 자, 약속들. 그래서 이 약속들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어떤 약속들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면, 이야, 참,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저도 지난 3년 동안, 이 안식일 교회의 틀린 점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 투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옛날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돼 가서 참 그래서 날이 갈수록 할 말이 여러분에게 해드릴 얘기가 더 뭐예요? 더 많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2부 세미나 열흘 할 것을 오늘 다 하려고 그럴 것 같으니까 제가 꼭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라도 그렇게 훌륭한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글이에요. 그런 글을 쓴 사도 바울도
자기는 뭐예요? 맨날 넘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너무 내가 자꾸, 야, 내가 오늘 또 이거야 또. 뉴스타트를 참 못했네. 오늘 또 이거, 하, 운동도 안 하고 지나갔네. 이럴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그 오랜 습성 때문에, 하나님이 내 꼬라지를 보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너는 생명 못 죽었다. 이런 놈한테, 너 같은 놈한테 내가 생명을 왜 죽였냐? 이렇게 자꾸 나를 취급하실 것 같은 오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절대로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죠? 절대로 아니고 누가 하는 말이에요? 네, 그 잡신이 그게 악령이 거짓말을. 악령은 항상 조건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 조건적인 말이 바른 말인 것처럼 자꾸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런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나는 정말 가망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자, 사도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행동하는 것을 내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말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뭐예요? 안 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거는 안 해. 네. 뭘까 이런 게? 그냥 용서해라. 또 용서해야 내 유전자가 켜질 거 아니에요. 용서 안 하면 계속 증오심에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다 알면서도 내가 해, 안 해, 용서를? 안 해.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야.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줄줄 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뭐 외운다고 자랑을 하는데, 저는 성경 외운다는 사람 별로, 자랑하는 거 별로 제가 이해를 못 해요. 왜? 외는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노라, 도도도도다다, 하는데, 뜻을 물어보면 뭐예요? 몰라. 그런데 외우기 때문에 자기가 성경을 안다고 착각. 이게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내가 하기를 원하는 용서는 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나 네가 안 할 거야. 그게 뭐예요? 용서 안 하고 내가 미워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자꾸 뭐예요? 비평하는 말을 자꾸 하고 싶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참,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참 사람들이 존경을 해서, 왜 하나님 율법대로 잘 지키면서 정말 착하게 도덕적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존경을 했어.
그러니까 백성들은 존경하고 자기들은 하나님 법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 같은 사람이서면 뭐예요? 나 봐라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 무조건적 사랑에 예수님을 탁 만나고부터 이렇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정직해진 거예요. 드디어 자기가 자기의 진짜 모습을 뭐예요?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옛날에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이었게요? 법적인 사람이었어. 맨날 법 얘기하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이상구 박사가 그동안 여러분한테는 십계명 얘기 못해. 그렇죠? 십계명 얘기 자꾸 여러분한테 해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사람 죽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남의 물건 훔치지 마세요. 이러면 여러분 다 뭐예요? 예, 네, 갚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그러면 이 십계명의 최종적 목적이 뭐였겠어요? 죽이지 않는 사람을, 살인하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도둑질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최종 목적은 뭐였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십계명의 최종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껏 성의껏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줄입니다. 이 십계명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뭐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요게 맨 나중에는 하나로 줄어집니다.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도 명령인 거겠죠. 그렇죠? 명령일까요? 아니까? 약속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뭐요? 완전하라. 그게 명령일까? 명령이에요. 그러나 그게 명령이면 누구도 지킬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명령은 뭐예요? 알고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만큼 완전하도록 뭐예요? 만들어 주고 싶다.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뭐가 뭐로 돼요? 명령이 약속으로 됩니다. 예, 네, 아시겠죠? 이상구 박사가 고아원에 가서 어떤 고아를 만났어. 너무너무나 착하고 장래성 있어 보여.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너는 꼭 커서 뭐요? 의사가 되고. 그래서 뉴스타트 의사가 되라 라는 명령은 알고 보면 뭐요? 나는 너를 보니까 꼭 의사로 만들어서 뉴스타트 의사로 시키고 싶다. 라는 또 네가 원한다면 나는 그렇게 약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명령형 약속이라 그래요. 명령형 약속은 뭐가 없으면 성립이 안 돼? 사랑 없으면 성립이 안 돼.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면 그거는 끝까지 뭐요? 명령은 명령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엄마가 사랑하는 아기에게, 아기야 목욕해라. 그럼 아기 어떻게 목욕을 해? 목욕물은 누가 떠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욕해라라는 명령은 목욕 시켜 줄게라는 약속이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는 명령과 약속은 차이가 없고 다 사랑은 해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놓고 자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원하는 것은 안 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하면 자 이거는 생략해 버리고요. 이 그렇다면 그것은 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뭐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요? 죄니라. 내 속에 뭐가 있다고?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죄, 잡신, 악령이 거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은 사람. 아시겠죠? 성령을,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사도 바울은 그 조건적 사랑을 가르친 악령의 지배를 오랫동안 뭐예요?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몸 속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어떻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유전자를 자꾸 네, 무조건적으로 회복시켜야 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새로운 뜻이 들어와서 내가 내 유전자가 점점 더 본래 유전자로 하나님, 여러분, 그거 배웠잖아요. 응? 자꾸 내가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 네, 자가 면역병에 걸려. T세포 유전자가 변질돼서 나중에는 내 세포들을 공격해. 그래서 또 무조건적 사랑 뉴 스타트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그 T세포 유전자가 또 뭐예요? 정상으로 회복하듯이 우리의 모든 유전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시작하다 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새로운 출발점이요. 그것이 바로 뉴스타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 육신에, 내 몸에 선한 것이 뭐예요? 없어. 사도 바울이 유전자를 배웠다면 내 유전자에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사도 바울 유전자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내 속, 내 육신 속에는 선한 경우, 이 조건적인 것으로 뭐예요? 철저히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뭐예요? 나는 의인이야. 이랬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부터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야. 와, 나 좀 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어. 무조건적 사랑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즉 예수가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자기는 가망이 있어 없어. 자기는 철저히 가망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오라, 나는 뭐예요? 하, 공공한 사람이다. 이 사망, 내 몸은 무슨 몸이요? 사망의 몸, 이게 죄로 꽉 찬 몸이야. 철저히 조건적으로 옭아매어진 내 유전자야. 이 몸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아, 그분이 바로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요? 너 인마 왜 또 넘어졌어? 라고 정죄하실 분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예? 여러분, 무슨 노래를 해야 될까? 한번 시작할 때 하시는, 그렇죠. 자, 내가 또 나쁜 선택을 했어. 악령이 원하는 선택을 해서 어느 길로 들어가 버렸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왜 내가 가지 말란 데를 왜 또 가? 아, 너 가서 고생 실컷 해봐. 나는 안 들어가. 그러는 분이 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시는 분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도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같이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하고 가도 하나님은 묵묵히 내 뒤를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는 뭐예요? 넘어져요. 결국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뭐라 그래요? 네? 나의 등 뒤에서 내가 일으켜 줄까? 그러면서 손을 모여 내밀어. 그 손을 잡고 일어나든 날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나의 뭐예요?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경이었어든, 아무리 가망 없어 보이는 지경에서도 하나님은 등 뒤에서 말씀하실 겁니다. 이 손 잡아. 그게 바로 뭐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도움을 받으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어떤 자가 의인이냐? 우리는 의인이 넘어질 리가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훌륭한 사람은 절대로 안 넘어져.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넘어져. 그거, 그렇게 가르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의인은 어떤 자냐? 일곱 번 넘어지더라도, 일곱 번 넘어진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네. 완전히 묵사발이 되더라도,
물론 또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넘어지고 그래서 일곱 번 넘어진 숫자가 일곱 번이라는 말보다 더 강력합니다. 일곱이란 말은 완전히 네가 완전히 실패할지라도 내가 있지 않느냐. 네가 완전히 묵살되는 때마다 내가 네 등 뒤에서 손을 내밀 것이니 그 손을 여러분 완전히 또 묵사발되고 또 묵사발되고 또 묵사발됐는데 손 그 내민 손을 또 잡기가 어때요? 쪽팔리지. 그 손을 또 잡으려면 벌써 지금 뭐예요? 70번째야. 또 잡으려면 70번째 또 잡으려면 그동안 69번째 잡고 또 넘어졌는데 일어섰는데 또 넘어졌는데 70번째 또 잡으려면 70번째 또 잡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쪽팔리는 쪽을 극복하려면 사단이 뭐라 그럴게요 그때? 야 70번째야 이 자식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뭐예요?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신다. 라는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를 해 가시면서 여러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아예 포기하자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할 때마다 완전히 묵사발될 때마다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자, 내 손 잡아. 그 손 잡으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한데 막말로 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손잡아야 돼? 철판 깔고 잡아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철판이다. 그 철판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 철판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철판을 어떻게 다 깔고 여러분 손 잡으시면 끝내 성공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